팀에게 완전히 밀렸는데요. 대련에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. 이때 발차기 공격. 아, 어? 하나, 둘, 셋. 불편한다. 주먹, 주먹 주고 여기 할 수 있어? 할 수 있어? 네. 어, 준비. 준비.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. 의지가 담긴 눈빛 준비. 제대로 살아있습니다. 하지만. 그렇지! 잘했어! 그렇지. 하나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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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두 번의 연속 공격 후 다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. 달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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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여요. 자, 자 둘 다 큰 박수! 자, 악수하고 사이좋게. 그리고 눈물을 아까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네? 눈물 보이면 안 돼. 어? 강한 사람이 되려면 강한 훈련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. 박수. 자, 이거 환영 주고 박수. 자 이제 더 열심히 해라. 네. 받아쓰기 시험이 있는 날. 6월 24일이요. 1학년 친구들에게는 학교에 입학해 겪는 가장 큰 시험이자 어려운 문제죠. 찬호에게도 가장 긴장되는 시간입니다. 네. 네. 이제 부릅니다. 준비됐죠? 가방을 메고. 시끌벅적 떠들썩하던 교실이 조용해지는 순간, 이처럼 진지할 때가 또 있을까요? 100점을 향한 신중한 받아쓰기가 계속됩니다. 서로 학교길에 만나면. 띄어쓰기 하나, 마침표 하나. 제대로 됐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. 받아쓰기 공책 걷어서 선생님한테 오세요. 받아쓰기 오는 거 이거 보고 맞췄어요. 정말요? 네. 선생님께서 채점하는 동안 모두가 숨죽여 기다립니다. 장세요. 가져갈게요. 장윤석. 역시. 가장 떨리는 순간, 시험 볼 때의 느낌은 좋았지만 예감처럼 점수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. 안타깝게도 90점,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. 진짜 아까워! 야, 진짜 아까워! 여왔어. 야, 100점 맞았다! 100점이다! 맞아? 100점이다. 여기저기 들리는 100점 소리에 기분이 안 좋은데요. 속상한 마음에 90점 맞은 공책을 덮어버리고 맙니다. 90점에 완전 아까워요. 다 여왔습니다인데 다 여라고 했어요. 다 여는데 다 여왔습니다. 이걸 완전 아까워요. 그거 딱 하나가 틀렸어요. 그 이게 이걸로 써야 되는데. 찬우야 앉아봐. 그거 나온다. 요것도 그렇고 봐. 여자 샀다가 또 여자를 바꾸고. 기억 못하고 응? 시험 봤지? 집중 안 했지? 응? 6급 어떻게 보려고요? 얼마나 어려운데. 조금만 신경 썼으면 100점 맞잖아. 안 그래? 다음 시험 이거 6급 볼 때 100점 안 맞으면은 엄마 외발 시야 다음부터 안 내보내줄 거야. 6단계 시험 100점 안 맞으면 다음에 시험 안 내줄 거야. 네. 응? 외발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. 엄마는 운동만 잘하는 사람 싫어해. 외발만 좋아하고 태권도만 좋아하고 공부는 싫어하고. 응? 그런 거 싫어. 엄마는. 100점 맞을 수 있어? 네. 응. 엄마 약속해. 응?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? 그지? 네. 복사.
다음 시험에 100점을 못 받으면 외발자전거 등급 심사에 보내주지 않겠다는 엄마의 엄포.